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2월 2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2월 넷째 주, 2월 달의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첫 주에 구정 연휴가 있었어 가지고 2월 달에는 3개주 경마만 펼쳐지는데요. 지난주에 제주 경마 안개로 취소됐던 경주가 오늘 또 보정 경주로 한 경주가 더 열려가지고 제주 8개, 부산 8개. 자, 이렇게 펼쳐지는 2월 25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먼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제주 경마는 2경주부터 시작하고요. 2, 4, 6, 7. 부산 경마는 3경주부터 시작해서 3, 5, 6, 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경마 끝에 6경주, 7경주. 부산 경마는 5경주, 7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이 방송 끝나고 바로 넣으셔도 되고, 하루 전에 넣으셔도 되고, 뭐 월요일, 화요일 아무 때나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주 당일날 뭐한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입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복잡하니까요,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RS 음성 청취를 하시는 분들은 조철의 음성 예상은 한 1분, 1분 30초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마감 한 8분 전쯤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 8분 전쯤에 접속을 했는데 만약에 전 경주가 또 나올 경우가 가끔 있으면 바로 끊고 다시 접속을 하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 경주가 나왔다 그래서 요금이 과금되는 게 아니니까요. 접속한 다음에 50초까지는 요금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요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접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월 25일 제주 부산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거 승부, 메인 승부가 제가 요걸 고쳐놓질 않았네요. 잠시만요. 이게 꼭 다 준비를 하는데도 항상 삑사리가 하나씩 이렇게 나요. 이거 빨간 라인에 있는 게 메인 경주인데요. 제주가 6경주하고 7경주, 부산이 5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됐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자,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650만원짜리 이하 경주로 첫 승부가 들어갑니다. 요 제주 2경주는 제가 어제 CO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약간 혼전성 경주로 펼쳐질 그럴 경주인데 그 중에 아마 근소하게 인기 1위로 팔릴 겁니다. 9번마 신흥 최강, 뭐 믿을만한 기수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했고 자, 직전에도 외곽을 돌면서 끈끈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었는데 요번에도 뭐 9번 게이트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뭐 박성광 기수가 잘 몰아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요 9번마 신흥 최강을 놓고요, 후차권에 한 너덧마리 접전인데, 자, 먼저 2번마 기량이죠. 2번마 기량.
조금 덜 팔리고 안 팔릴 마필인데, 직전 경제 인기 3위 팔릴 정도로 인기 많았는데, 다영이가 조금 늦게 올라왔죠. 자, 요번에 성민이로 바뀌어갖고 있는데, 기승기수 교체한 2번마 기량,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장전 여신, 직전에 안쪽 게이트에서 끈끈하게 선입 전개하면서 올라왔던 마필이고, 4번마 동백여걸이 휴양 갔다 와갖고 주행심사 재검을 봤는데 뭐 슬금슬금 외곽 돌고 잡으면서 직선에서 잡고 통과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동백여걸. 자, 그다음에 5번마 검은맹주. 자, 이것도 W 마필인데요. 권육기수가 기승을 하고 약간의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었는데 자, 데뷔전에서 기승을 했던 정명일 기수로 바꿔놨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고, 8번마 장타제일이 선행을 못 가서 지금 직전 경주에도 외곽 돌다가 거의 다 와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마필이고요. 마지막으로 10번마 파워포인트. 이게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이거 한방 게임으로 보이는데, 자, 이게 외곽으로 좀 밀려가지고요. 자, 뭐, 문성호 기수에서 문현진 기수로 바꿔놓은 게 조금 점수를 좀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마 신흥 최강입니다.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9번마 신흥 최강. 다시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지만 박성광 기수의 매서운 말머리를 좀 기대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2번 기량, 3번 장전, 4번 동백, 5번 검은맹주, 그다음에 외곽에 선행 나설 수 있는 8번마 장타제일, 10번마 파워포인트. 자, 요 중에서 이제 거꾸로 꺾고 옥석을 가려가지고 조철이 노리는 한방짜리가 그 중에서 배당이 좀 짭짜름하게 나오는 중배당 막건으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아마 첫 승부 짭짤한 찍어먹기 한방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한방 찍어먹고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제주 4경주입니다. 한라마 경주고요. 제주 4경주가 레이팅 25점까지 900m로 펼쳐지는 한라마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예측권 10장 딱한방또 찍어먹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바로 2번마 백서향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지난주에 안개로 취소됐던 경주들이 그대로 나와서 펼쳐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직전에 나와갖고 전부 안개 때문에 2월 19일 날 1경주였죠. 안개로 취소됐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일단 그때도 제가 대가리 추천을 드렸었죠. 자, 요거 2번마 백서양인데요. 이게 주행심사 받을 때는 아주 널널하게 탄력이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바닥을 쳤죠. 근데 왜 대가리로 보느냐? 출발도 좋지를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끌고 나가가지고, 말한테 끌리면서, 말하고 싸우느라고 힘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뭐 직선에서도 조금 올라오는 듯 하긴 했습니다만은 초반에 워낙 경주가 꼬였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정명일이 타면서 요번에 플러스 5kg입니다. 직전 대비 플러스 5kg인데, 자, 그래도 요거 2번마 백서향은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자, 8마리 단촐한 출주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제주 4경주는 2번마 백서양
2번 마 백서양 요 놈을 놓고 백서양은 요 주행심사 보면요 아주 제가 똥골뱅이 쳐놨죠. 아주 탄력적으로 잘 뛰었는데 마필한테 좀 끌리면서 직전 경주 손해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 1번만 날인 요정은 조철의 목장, 조철의 마필이 가 있는 목장의 목장장님 거죠. 마주님하고 뭐 얘기를 좀 했는데 1번마 날인 요정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자, 요 3번마 철인 태양이 약간 끈기를 보였던 마필. 이 요번 경주가 한라마 3등급 중에서도 상당히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2번마 백서양을 놓고 어떤 놈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 1번마 날인 요정하고요. 자, 외곽에 8번마 진주. 요건 뭐 직전 경주 또 뒷다리 파행기로 취소가 됐던 그런 마필이죠. 1번, 8번 두 마리 제압문은 6마리 싸움입니다. 6마리 싸움에 2번마 백서양 대가리면은 5마리 중에 한 방인데요. 3, 4, 5, 6, 7이죠. 3, 4, 5, 6, 7. 3번, 4번, 5번, 6번, 7번. 요거는 딱 때리고 마치기 두 방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뭐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예치권 10장. 깔끔하게 요것도 돈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찍어먹기 승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2번마 백서양 놓고 일 없이 팔리는 마필들 싹 꺾고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찍어먹기 들어가는데, 야, 요거 제가 4경주 없이도 어제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에서 무료로 싹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린 그런 경주기 때문에 2경주, 4경주, 자, 요거 두개 경주는 여러분들이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올려드렸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4경주는 두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한 방,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제주 메인 승부, 후반부 두 개, 6경주와 7경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자, 이게 4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 메인 승부인데요. 6경주, 달러박스 놓고 한방 조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자, 3번마 양대산이라는 마필이 올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3번마 양대산이 추입력이 상당히 좋죠. 선취입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3번마 양대산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이 양대산을 깰 놈이 한 놈이 보이기 때문에, 그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 놓고, 자, 메인 승부로 한방 조지는데요. 자, 이 3번마 양대산이 부러지면은 중배당까지, 고배당까지 또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거 첫 번째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죠. 제주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3번마 양대산. 계속 연승 때리다가 직전 경주에는 4군 올라와서 조금 덜 팔렸죠. 인기 5위. 역시나 3착으로 그래도 선전을 해서 자, 요번에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 3번마 양대산을 깰 놈이 하나가 있다. 자, 고로 말씀만 드리고 자, 이 양대산을 깰 놈,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구라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양대산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도 재도전 가능이라고 해놨고, 하지만 요번 경주 만만치 않은 마필들, 분명히 여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3번마 양대산을 이길,
자, 고놈을 역상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역상승시까지 노리면서 한번 달러 박스로 붙어보는, 자, 예치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신있게 한방 날리겠습니다. 일단, 3번마 양대산에 붙여가지고 한방 완장으로 갖다 조질 예정이고요. 양대산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 오늘 첫 번째 제주경마 메인 승부 달러 박스, 자,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치 질 테니까,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마지막 승부처 제주 7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2등급이고요. 14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도 축은 보이는데 후착이 완전히 또 오리무중인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를 두 번째 메인승부 예치권 20장이죠. 요것도 하나짜리 한 마리가 딱 축에 붙여서 꼬랑지 한 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 필들 또 싹 꺾는 게 요거는 포인트죠. 구멍수 깔끔하게 해가지고 때리고 바치기로 여러분들께 한방 좀 찍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천 7경주 대가리는 6번마 서부강자죠. 서부강자 이소연 기수가 타고 있는데 직전부터 약간 방구를 좀 꼈어요. 그러다가 직전에는 소연이가 결국은 날라왔는데 뭐 워낙 발걸음이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올라와서 이제 걸음이 점점 늘고 있는, 자, 그런 한라마 2등급 4살짜리죠. 자, 6번마 서부강자 조시가 바짝 오른 것 같다. 자, 연투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편성인데요. 자, 요거 6번마 서부강자를 놓고도 어떤 놈에다가 한 방을 때려야 되느냐, 이건 머리가 아픈 그런 경주인데요. 자,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짭짤한 한방짜리가 있다. 요 6번마 서부강자는 워낙 여유로운 그런 걸음이었고요. 자, 여기가 안쪽에 1번마 일촉즉발이죠. 일촉즉발. 직전 경주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그 전 경주에는 기가 막힌 모습으로 1번 게이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1번 게이트 부담 중량이 58이지만 직전에 부담 중량 경험을 했고 적응을 했죠. 자, 2번마 국내성입니다. 자, 이 마필이 아마 거의 안 팔릴 것 같은데요. 그죠? 2번마 국내성 이게 거의 안 팔릴 것 같은데 2번마 국내성 이게 슬금슬금 넘어가 갖고 2차에 성공을 했어요. 뭐 직전 경주도 상당히 내측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는 마필이 2번마 국내성이다. 다만 문성호 기술하는 게 조금 찌부둥하죠. 하지만 마필의 능력은 분명히 된다. 자, 3번마 최강 진출입니다. 이것도 2번 국내성하고 거의 비슷한 전개로 직전 경주에 뛰었던 뭐 2착 3착이었죠. 2착 3착. 착차가 별로 없었던 그런 마필이고, 자, 요 성읍강자가 직전 경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승군을 했습니다. 자, 57에서 52로 부담 중량도 많이 덜어냈고, 자, 4번마 성읍강자. 자, 그 다음에 한 마리 좀 고배당짜리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나윤아 기수가 기승을 한 요 9번마 슈퍼우머니. 걸음이 계속 남아 있어요. 걸음이 계속 남아 있고 여기도 제가 득수가 계속 장난친다고 제가 돼 있죠. 이건 뭐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복귀를 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계속 추입권에 요때도 탐색성이고 아무튼 좀 수상한 마필이 9번마 슈퍼우먼이다. 어떤 방법이로든 9번마 슈퍼우먼은 뭐 삼복이나 삼쌍 같은 거 좋잖아요. 그런 마번으로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버니 9번마 슈퍼우먼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별로 언급해 드릴 마필이 없기 때문에 5번, 7번, 8번, 10번 뭐 이런 마필들은 싹 뽑고 자, 6번마 서부강자 자,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요건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입니다. 축에 붙여서 이놈 저놈이 팔리기 때문에 배당이 그래도 짭짤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빨갱이들 4구멍 5구멍 뚫리는 경주인데 자 이 중에서 한 3구멍 정도 꺾고 주력 한 방, 방어 한 방, 깔끔하게 두 방으로 한방 제가 쇼부를 볼 그럴 예정입니다. 제주 7경주 여러분들 조철에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 분명히 한방 날릴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2, 4, 6, 7, 4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3, 5, 6, 7, 부산 3, 5, 6, 7 승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제주 경마보다는 부산 경마가 배당이 조금 더 나오게 생겼고요. 자, 부산은 3경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6권 1600 별정 A형 똥말들 경주죠. 똥말들 경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번 3경주에는 혼전 경주 중에 조철에 달라박스를 하나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요거 부산 거를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제가 좀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드글드글해서 죄송합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부산 3경주가 좀 요걸 키워놔야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편하죠. 됐습니다. 자, 요번 부산 3경주는 비슷한 마필들의 혼전 경주인데요. 자, 먼저 이거 1번마 아델스텔라죠. 아델스텔라. 일단은 1번 게이트로 들어갔고 임성시리로 바꿔놨고 진경에서 이것도 계속 인기 1위, 인기 3위 계속 팔렸던 마필입니다. 아마 직전 경주에는 또 9번 게이트 외곽에서 좀 밀렸고 인기 대가리가 이게 팔릴 것 같아요. 근소하게. 아마 이거는 대끼리 배당이 한 10배도 넘을 것 같은데 1번만 아델 스텔라가 너도 대가리 나도 대가리 하고 뭐 별로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1번마 아델 스텔라 이놈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 자 제가 볼 때는요 계속 착차는 없이 들어왔고 직전에는 좀 덜 가는 모습이었고 직전에 이빨 때리긴 했는데 한타 부족한 모습으로 보였다. 네, 뭐 9번 게이트에서 이제 1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임성시리까지 탔기 때문에 승부는 승부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이 1번마 아델 스텔라입니다. 거기에 일단 선행 나갈 수 있는 이 4번마 필그림 있죠. 4번마 필그림. 직전에 선행이 아니라 바닥에서 직전에는 올라왔는데 이게 12월 19일 같은 경주에는 앞에 갔던 마필입니다. 혜선이가. 그래서 앞에도 가고 따라도 오고 하는 그런 마필이죠. 4번마 필그림. 거기에 6번마 돼지 돼지 스페셜.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1600인데 착수는 5착이지만 착차가 거의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일단은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났죠. 6번마 돼지 스페셜에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뭐 8번 마 해운대블루도 선행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지만, 자, 요거는 좀 푸다닥푸다닥 되고 말것 같고요. 자, 9번 마 최강마린 직전에 외곽 돌면서도 끈끈하게 인기 2위 팔리고 부러졌었죠. 뭐, 하지만 전개가 좀 상당히 불안했던 그랬던 마필이고요. 자, 이것도 안 팔릴 마필인데 11번 마 원더풀 시크릿이 직전 경주 뭐 똥말 편성이긴 했지만 올라오면서 마필이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선에 뭐센 말들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거 11번 마 원더풀 시크릿 W로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14번 마 그랜드 축제입니다. 약간의 어부지리성은 있었는데 직전에 그래도 꾸역꾸역 대고 올라왔던 추입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호흡을 맞췄던 신윤섭 기수가 다시 기승을 했고 직전 대비 직전 대비 부담 중량도 그대로 53.5 2차기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도 부담이 적정합니다.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또한 마리가 있다. 중요한 거는 아마 현장 가면 배당이 많이 팔릴 1번 마 아델 스텔라가 아닌 아나짜리 한 방을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바로 부산 3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자, 레이팅 35까지. 부산 5경주. 자, 요거 제가, 수요 후레쉬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 마 유서프가 분명히 인기 대가리 가겠지만 제가 그랬죠. 요거 편하게 선행 못 감은 아리까리한 경주인데 안쪽에 1번 마 하디 찰리라는 마필이 버티고 있다. 하디 찰리. 자, 거기에 추입으로 배당을 터트릴 놈은 12번 마 금빛 스카이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우리 징검다리 회원님들께 1번 하디찰리, 12번 금빛 스카이 분명히 노려봐야 될 마필이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대가리 팔리는 5번마 유서프 직전 경주에는 선행받고 여유로웠지만은 직전에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흙 맞고 완전히 바보가 됐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 5번 마 유서프가 아닌 조철의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방 중배당 고배당으로 조질 테니까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5경주 6경주 7경주 연타로 승부처가 들어가는데요. 자 다음 부산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 자, 부산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승부처. 자, 요번 경주의 키포인트는요, 19조 김영간 마방에 3번마 동트자보이, 3번마 동트자보이, 거기에 외곽에 11번 마 푸른 장미. 자, 3번, 11번. 자, 19조 두 마필이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한번 잡아드렸는데, 자, 3번 마 동트자보이는 직전 경주에 어이없이 무너졌죠. 직전에 벌마의 스타라는 강마까지 이겨가면서 기대감이 한층 높아서 너도나도 전부 다 인기 대가리였죠.
조철 역시도 대가리 놓고 부러졌는데, 뭐, 경제 전개에 별 영향이 없었어요. 위원회가 초반에 약간 경합한 거는 있지만은, 아무튼 다시 한번 경주거리 줄이고, 1200 적정거리만 난 3번마 동투자 보이고, 자, 11번마 푸른 장미 역시도, 이게 대상 경주 사이즈 아닙니까? 그래도. 직전 경주 코리안 오크스까지 나가가지고 힙발이로 선행 갔다가 부러졌는데 그 전에 일반 경주에서는 전부 선행 받고 완승을 거뒀던 그런 마필입니다. 출주 공백이 좀 있는 게 부담이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부담 중량 보세요. 51.5. 1200 그냥 한 바퀴 뺑 잡아돌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요번 경주에 19조 3번 동투자 11번 푸른 장미. 얘네들 두 마리가 배당판에 깜빡이로 열리겠지만, 요두 놈을 이길, 두 놈을 이길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 놈이 눈깔에 딱 걸렸고요. 자, 19조 두놈 중에서는 과연 어떤 놈이 승부인가? 자, 딱 보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놈에다가 일단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때릴 예정입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19조 양동작전인 두 마피를 때려잡으러 갈 하나짜리. 조철이 하나, 기가 막힌 놈 하나 골라놨으니까요. 자, 요거, 부산 6경주 달러박 승부. 배당 노리는 경주. 대끼리 맞고는 안 본다. 대끼리 맞고는 없다. 3번, 11번. 그놈을 이길 한 놈을 노리는 경주가 부산 6경주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7경주입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부산경마 두 번째 메인 승부자 마지막 최대 승부처. 자, 부산 7경주입니다. 네, 국산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입니다. 자, 이번 7경주 예측권 20장, 이건 그냥 돈 찾아가시면 됩니다. 돈 찾아가시면 되는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가 아마 7번마 불멸의 길이 팔릴 겁니다. 직전에 인기 5위 팔리고 추입으로 멋지게 날라 들어왔는데요. 자, 이 7번마 불멸의 길이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볼 때는 7번마 불멸의 길이 직전 경주에 좀 약간의 어부지리성. 이게 직직전에 외곽 무빙을 좀 잘못 뜨다가 한타가 부족했었는데 무리 안 하고 직전 경주는 이성재 기수가 마필 가는 대로 편하게 타내면서 이게 약간 좀 빠박기도 있고 주행 거북기도 있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칼칼하기도 하고, 빠갛기도 있고, 좀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너무나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아마 대가리가 갈것 같은데, 자, 이거 이길 놈이 또 대걸대걸합니다. 먼저 안쪽에 1번마 매직 플라잉. 자, 짧은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1800에. 1번 게이트에 최시대라. 독땡으로 갖다 뽑아 나가면, 이게 8번마 맨 오브 더 월드도 선행인데, 맨 오브 더 월드보다는 1번 게이트에서 출발도 빠르고, 최시대가 박제이한테 요새 뭐, 잘 나가는 박제이라서 양보할 일도 없고, 자, 8번마 맨 오브 더 월드는 좀 힘들어 보여도 1번마 매직 플라잉은 배팅권에 가져가야 된다. 자, 4번마 퓨어 킹, 김철호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꾸역꾸역, 끈기가 있는 놈이죠. 제가 요거 11월 14일 경주에 어리까리 팔릴 때 대가리 놓고 한방 때려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자, 이제 4군 적응도 좀 했고요. 4번마 퓨어킹. 자, 참고 한 발수는 6번마 영원 파워의 페로비치 같았습니다. 다른 기수들이 탔을 때보다 좀한칼더 날라올 수 있는 자, 6번마 영원 파워의 취입. 7번마 불멸의 길은 대가리 팔리는 놈. 8번마 맨 오브 더 월드는 꺾고 간다. 9번마 에이스 잭팟.
자, 요것도 제가 이 10월 달 경주에 상당히 기대를 가졌는데, 직전 경주에 4차, 직전 경주에 이게 외곽을 좀돈 거는 돌았더라도, 너무 무너졌어요. 자, 요번에 유연명으로 바꿔놨는데, 토마스에서. 아무튼, 한타가 부족한 마필이지만, 유연명 기수의 선입작전, 뭐, 기대해 볼만하고, 자, 이 10번마 승리토우트가 좀 팔릴 거예요. 직전에 좀 끈기 보였고, 직전에도 그렇고, 승리토우트. 자, 제가 볼 때는 이거 두번 모두 이빠이 갖다 조진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인기마 중에 또이 10번마 승리토우트. 자, 요거는 꺾고 간다. 꺾고 간다. 11번마 루카선이 승군전을 맞이하긴 했습니다만은, 야, 이게 뛸수록 걸음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별로 센 놈으로 안 봤는데, 직전 경주 보니까 뭐 완전히 닐일이 만보로 날라오더라고요. 11번마 루카선. 자, 12번마 청담 드라이브. 외곽에서 바닥에 누워있다가 한방 날라올 수 있는 복병이죠. 자, 여러 두의 마필이 이렇게 입상 가능성에 있는 경주가 부산 7경주다. 하지만 요번 경주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돈 되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이 자신있게 잡아놓은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야무진 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나를 붙여가지고, 시원하게 중배당으로 상한 깜방 때리면서, 자, 오늘, 이게 네 번째죠. 제주 두 개, 부산 두 개니까. 자, 오늘 메인 승부 네 번째 상한가.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날리면서 승부처 마무리 할 테니까요. 부산 7경주 역시도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25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자, 제주 2467, 부산 3567. 그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 끝에 두 개, 67. 부산은 5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2월 25일 금요일 징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